경상북도가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종합병원 유치 TF팀은 용역을 통해 경북 북부 지역의 의료 수요 조사와 의료 자원 현황을 분석합니다. 또 진료 과목과 적정 병상수, 부대 시설은 물론 외국 유사 도시의 병원 건립 성공 사례와 혁신 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등 국내외 사례도 조사한 뒤 올 9월까지 특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